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오용 변호사고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또 굉장한 뭐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생활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검사로 좀 근무했었고요. 저는 이제 교회 장로고 또 사실 지난 선거에서 워낙 지금 정부라든지 너무 일방적으로 함부라고 그래가지고 꼭 그래도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아니 기독당이라든지 꼭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웬걸 개표 방송 보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뭐 100석은 아니고 막 80몇석으로 떨어져서 너무너무 절망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생방송으로 그 새벽 기도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고 참여해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인천에 살지만 민경욱 의원님을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소송에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같이 이제 우리 젊은 변호사들이 같이 하는데 굉장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경자생 60년생이고 사실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딱 60년 만에 원래 경자연회에 이렇게 정말 4.15 이건 3.15하고도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사실 이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된 얘기는 그전에 조금 뭐 63대 36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이상하다. 왜 민주당은 다 이기고 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뭐 바이러스라든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막 선거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확신을 가진 거는 이 조슈아 씨가 저기 나와 있는데 아 이걸 조작값을 해가지고 딱 적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가서 정상적인 값이다거든.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대박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 사실은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그전에 의과대학을 다녔었고 조금 들어갔었어요. 그거는 이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석사과정을 하면서 통계학을 그리고 몇 번 강의를 들어가지고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을 믿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게 맞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요. 근데 그거 틀린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럴 수 있다 하면 그거는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실증적인 얘기만 많이 주실 테니까 이런 우리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 이동환, 고종원, 유정아, 김학민 이런 또 청년 변호사들, 작년 중년 변호사들 그리고 우리 석학 통계학 박사님이 우리 소송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울대 원로 교수님 또 여러 가지 통계학 전공하신 교수님들 저한테 자꾸 소스를 주셔요. 그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셔요. 여기도 우리 크리스 융 교수님 와 계시지만 그냥 그 교수님한테 그냥 부탁드렸는데 와서 봉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이 사진 안 찍었으면 제가 억울할 뻔한 게 아니 이제 처음에 가처분 그 보전처분 결정이 나서 저 이제 서류를 한 3시간을 민경욱 의원이 거기 법원 그 의자에 기다리다가 이제 접수를 하고 나오면 사진 찍자 그래서 아이고 어색하게 뭐 그러냐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대법원이 이기면 정말 대박 사진. 그리고 이 보전청 결정은 우리가 굉장히 선거법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너무 찾아서 목록을 적어 넣는데 그 12번에 이제 전자투표기, 개표기, 기록지 보관함, 투표지폐 저장 디스켓과 봉인된 봉쇄와 열쇠 이걸 기각을 해서 좀 아쉽습니다. 저거는 사실 중요하거든요. 투표 기록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개표기 서버 이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참 좋은 판사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신청하고 제가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소송단에 합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결정이 나고 그 다음날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이틀만 하루 만에 가서 안중상관이에 결혼한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난 그래서 민경욱 의원님을 여기서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는 좀 의원이니까 저는 사실 의원들한테 그렇게 좋은 마음이 없거든요. 너무 대하기는 어렵고 뭐 막 대우는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이 국가적인 위기에 정말 제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저거 현장에 하는데 막 그 양복을 입고 막 바닥에 그냥 내가 오히려 보좌관들은 이렇게 서서 보고 있고 의원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거는 이제 민경욱 의원 지역구는 아닌데 그 옆에 정일원 의원이 두 개의 선거구를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투표지가 남은 거래요. 우체국 박스에. 저게 뭔지 모르고 참 궁금해요. 무슨 사전투표지 자녀가 저렇게 많으니? 저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하나씩 프린트해 주잖아, 그죠? 프린트해주는데 왜 저렇게 많이 박스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 후보만 아니라 같은 선거안이 참고를 몽땅 다 같이 뒤져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다 옮겨놓으면 모르니까. 그리고 사전투표는 프린트를 해줬거든요. 이쪽 롤 인쇄용지예요. 저거는 내가 보니까 그 전체 선거를 다시 할 만큼 인쇄용지가 저렇게 쌓여있어요. 선관위 참고에.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심이 많아요. 저렇게 관리하는 법이 아닌 선거가 하나씩 투표지 미리 며칠 전에 인쇄랑 모양도 만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씩 주고 준 거는 기록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선거인 거지. 이런 선거가 굉장히 조작의 가능이 높았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저는 우리 대법원에도 말씀드리고 싶고 법원에 전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일이 전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놀란 게 이전에 아마 소송도 했던 일이고 고소도 했었고 그러니까 대법원에도 다 알고 그런 방식의 조작이 이번에 대박 드러난 거예요. 뭐 분류기 거기에 해가지고 이런 조작 콩고에서 거기서 그게 우리나라 미르 시스템 분류기가 거기 가가지고 그 선거 부정으로 전부 다 뒤집어 버렸죠. 볼리비아에 그랬죠. 이라크에 그랬죠. 우리나라 전 세계 아주 투표 시스템은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당에서 선거를 이기는데 이런 것도 하나 연구를 안 하고 이런 것도 하나 경계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나라 정말 망신이지만 국민들한테 엄청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이 공직선거법도 이것도 개정을 해놨어요. 원래 그 전자선거는 굉장히 조작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안 하도록 돼 있는데 2014년도에 규정을 해가지고 특별히 178조, 저거는 이제 다만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양당 그 교섭단체들 다 협의해가지고 선거 방법을 다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저런 것들, 사전투표라든지 제외선거라든지 개표 진행, 또 전 투표지를 구분하고 그냥 기계장 분류기 같은 거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개수기 같은 거 그리고 이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는 예외로 해놨어요. 그럼 저걸 예외로 해놓으면 다른 경쟁당에서 검토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바보 취급하면서 이렇게 논려되고 또 그걸 대법원에서 합법화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작년 9월 달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다 합법이다. 뭐 이렇게 인쇄한 것도 합법이다. 그 외에 사전 관리가 좀 그걸 인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합법이라고 이렇게 다 돼 있고 그 내용도 이런 방식의 조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독일에서는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도에 선거의 공공성, 국민에 의한 심사 가능성에 요구해서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한 선거 기망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전자투표기기법규명령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전부 이제 그냥 우리가 하는 보통 방식의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계산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독일은 그렇게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어요. 다른 나라도 많이 이렇게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전산화 한다고 그러고 전산을 장려하고 외국에다 전산을 추출한다고 그러고 아프리카는 우리 돈으로 그런 전산기계를 갖다 줘가지고 선거 조작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이게 조작이 가능한데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의한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거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선거라는 각 그 지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그 선거 구민을 다 확정을 할 수 있거든 유권자를 동사무소에 다 취합해가지고 한 선거에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중앙선관위에다 다 전송을 해요. 컴퓨터로.
전산원 중앙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투표를 할 때는 사전 투표는 그거 다 QR코드든지 뭐 바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로 받는 거예요. 누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찍은 사람 못 찍게 하는 이런 걸 중앙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데도 왜 중앙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QR코드 이걸 다 스캔을 한다 그래요. 개표할 때. 그럼 거기에 누굴 찍었는지 다 저장이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500만 원, 몇 천만 이런 개인정보 나는 누구를 찍었는지까지 정부에서 다 디지털 자료를 다 관리를 하면 앞으로 선거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놈 찍는지 다 알아서 슬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놀라운 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검찰청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은행이 지금 이렇게 조작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게 무혐의 되고 항고에 기각되고 그 결정문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일이 안 돼도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요. 정말 순진한 걸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인천에 우리 시민연대 우리 또 이렇게 주관하신 목사님하고 이제 올해부터 알고 해서 지난주에는 인천에서 그 아파트 주민들 이제 공연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해고 행게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 조슈아 씨가 와서 저는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과 출신이고 기계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요. 모르지만 설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통계고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림없이 초등학생도 잘 설명만 들으면 다 저건 잘못됐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교수들이 나서서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근거를 못 대요. 중앙선관위도 뭐라고 해명하는 거 보면 그걸 보면 더 이상해요. 왜냐면 해명이 아닌 걸 가지고 해명이라고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똑같이 그냥 인터뷰를 시켜나면 다른 얘기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딱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유명한 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월터 미뱅 교수님 을 소개한 그 교수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 왜냐 사전 선거에 그 유권자 수가 거기 통계 중앙선관위 발표에 있어요. 근데 사전 선거는 유권자 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누가 사전 선거에 할지 모르잖아요. 유권자는 전체 선거민의 유권자 수가 나오고 거기서 누가 몇 명이 투표를 하고 몇 명이 기권했나 이게 통계인데 관내 사전 선거는 유권자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집계할 때 유권자 숫자를 놓고 근데 100% 다 투표했다 아니면 뭐 한 명 빠졌다.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아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니까 뭐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가니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막 둘러내는. 근데 미뱅 교수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대항할 뭔가 비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면 겸손하게 왜 그런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건데 혹시 됐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훈 교수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관내 투표라는 특별한 제도를 해가지고 전사도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했더니 정훈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분은 다 그걸 파악을 하고 저걸 한 거래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건 다 알고 그거 말고 조작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이분이 아주 주변에 또 동료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은 뭐 볼리비아 이런 수준도 아니고 훨씬 더 질이 나쁜 그런 부정선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곧 180석 국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공수처가 생겼죠. 사회주의자 공산화 이거 막 진짜 바라는 막 저 사람들은 꿈이에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걸 반대하는데 선거 조작을 통해서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1대 국회는 개헌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가야 됩니다. 사기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재원가랑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사기라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저분들은 자꾸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증거는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공 박사님 얘기했지만 표에 다 나와 있는 게 증거고 당신들이 해명을 하고 당신들이 반성을 하고 맞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밝힐 일만 남아 있는 거지 증거는 100%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세요. 정성호 목사님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스팔트에 전 정말 한 번도 거기 동참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정말 아스팔트에 한 대서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극한 투쟁을 해가지고 그만큼 미래통합당한테 많이 지지를 해줬고 기독당에도 많은 표를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표를 다 도둑질한 이걸 우리가 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인 모양이에요. 가톨릭 신자가 단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자결한 게 아니라 단식하다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나는 진보에 같이 하면서 인권운동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반대거든요. 근데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과 정의의 이런 싸움인 거지 악과 선의 싸움인 거지 이런 단어의 진보를 나타내고요. 우리 윤정우 의원님 지역구에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10%를 플러스 받아가요. 근데 민경우 의원님은 한 7점 몇 프로 그리고 뭐 이정미 거기도 국회의원이시다 상당히 유명하고 당대표도 있는데 3% 정도를 받아요. 둘이 합치면 10%를 어떻게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럼 정의당도 나서야 되죠. 정의당 뭐 심상용 그 뭐죠 의원 한 명 가지고 정의당 하려면 그런 거 하시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정의라면 그건 정의당은 앞으로 사실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래통합당 의원들 저도 이제 뭐 의원들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알잖아요. 근데 너무해요 정말. 우리가 왜냐하면 그분들을 지지한 거는 우리를 대표해달라고 지지하고 저도 작년에 뭐 이상하게 사회단체장 선거 나가면 지지가 굉장히 괴롭고 돈도 잃고 그렇더라고 그만큼 선거 후보가 되는 게 어려운 걸 알아서 전에는 막 비판을 했는데 이번 이제 그 후로는 내가 깨닫고 아 후보자들 도와드려야 되겠다. 조금이라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 그분들이 희생하는 거다.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지면 억울한데도 그래도 나서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적극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를 도둑맞았다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세계에서 그렇게 다 그냥 논문을 쓰고 외국인들 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정작 당사자들이 이걸 딱 다물고 역풍을 막는데요.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 나가면 끝장이에요. 끝장아.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한 거는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제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제가 아일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번역기에 시민들이 나서 민주주의를 이루고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는 계속 주변에 전화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어떤 분은 저한테 계속 나 미쳤다 그래요. 그래 나 미쳤다 뭐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미친 게 아니죠. 복귀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알아가지고 자꾸 전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저 거짓말한 정권은 끝장내야죠.